SBS 공약 노조 성명. 또 계엄문건 선동 보도. 이제는 안 섞는다. 멈춰라. 정체성도 불분명한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하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해 거의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촛불 시위대에게 마치 계엄령을 내릴 것을 검토했다는 듯이 보도했지만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계엄령 검토 문건과 비슷한 것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문건의 원본이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KBS 뉴스9은 이틀 연속으로 이것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뉴스 제목도 황교안 대표 관여 가능성 등으로 뽑았다. 아무리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가능성 등을 전제로 특정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며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해도 너무하는 뉴스이다.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언론의 선전선동을 잘 알고 있다. 조작, 왜곡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나면 이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고 소환해서 결국은 당사자를 구속했던 일련의 사례들 말이다. 무려 200여 명 가까운 인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감옥에 갔다. 그 과정에서 이재수 장군, 변창훈 검사 등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고, 조양호 회장은 경영권을 잃고 먼 나라에서 외롭게 숨져갔다. 유시민 씨가 말했던 인간사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 거짓 왜곡 선동 보도의 속성과 그 보도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기 때문이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범국민적인 저항에 겁을 먹고 또다시 선동으로 국면을 바꿔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안 통한다. 당장 선동 보도를 멈춰라. 분노한 국민들이 무섭지도 않는가? 2019년 10월 23일 KBS 공영노동조합